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네 난 갈 길이 먼데. 춘화, 야구 삼촌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야구 삼촌의 무릎 길들이기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건 오일을 바를 때 사용하는 스펀지입니다. 편지도 두 장이나 붙어 있습니다. 종이 접기 방식으로 접혀 있는 두 장의 편지 열어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포장률을 잘 못 듣는 야구 삼촌답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편지의 내용, 매우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글씨도 저와 비슷하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두 번째 편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스피드를 올리고 편지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두 번째 장을 먼저 읽었네요. 정성이 넘치는 편지를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독자분께서 선물해주신 오일을 보겠습니다. 캉스 스튜디오 오일입니다. 두 가지 스타일의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큰 통부터 보겠습니다. 울트라 멀티 모이스처라이저. 이름이 화려합니다. 이 오일의 기능으로서는 모이스처, 수분,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 클리닝, 청소, 뉴트리션, 서플리, 영양 공급. 어메이징합니다. 작은 통에 있는 오일도 비슷한 기능입니다. 최근에 자주 사용한 글러브 3개를 오일링을 해보며 느낌을 알아보겠습니다. 야구 삼촌, 오일을 꺼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주고 솔에 적당량을 묻혀줍니다. 최근에 자주 사용했던 미즈노 양손 글러브를 오일링 해보겠습니다. 오일의 느낌을 느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가볍게 발라주겠습니다. 간단하게 바른 오일링 후의 모습입니다. 다음엔 포스미트입니다. 180 BPC24 모델의 오일링을 해보겠습니다. 바닥의 느낌을 알아보겠습니다. 짝짝 붙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부위에도 발라서 마무리해줍니다. 촉촉함이 살아난 모습. 마지막으로 버팔로 가죽은 어떤 느낌으로 변할지 보겠습니다. 루이빌 슬러거 아이콘 투수 글러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러브입니다. 과연 버팔로 가죽의 오일링 느낌은 어떨까요? 오일을 잘 먹는 듯한 느낌이네요. 다른 것도 오일을 발라주겠습니다. 최근에 자주 사용했던 3개의 글러브를 오일링 해보았습니다. 글러브는 관리가 중요하군요.